건물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. 일단 여기는 방이 크지는 않습니다. 방이 크지는 않고 신축급의 화이트 톤을 찾는 분이라면 보여줄 것 같고요. 화이트 톤 아니어도 되니까 좀 넓은 거 보여달라 하면은 여기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. 일단 가격이 500에 45만원입니다. 500에 45에 관리비 따로. 관리비 따로 6만원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크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에요. 그럼 이게 연식이 한 이제 4-5년 지나면, 그러니까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된 집에 이 정도면 500에 40 정도 할 건데, 여기는 화이트 톤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500에 45에 관리비 따로 6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나는 화이트 톤에 깔끔한 집을 원한다 하면 보여줄 거고요. 화이트 톤 아니어도 된다, 나는 그냥 좀 적당히 깔끔하면 된다 하면 요것보다 조금씩 더 큰 집들은 있을 것 같아요. 위치는 이제 신대방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일단 옷장은 저한테 때 뺄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책상 아래 여기도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또 있네요. 여기가 좀 하나 더. 그래서 빌트인이 다 잘 돼 있고 깔끔해요.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신발장도 길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짐이 많이 없고 나는 화장실은 또 깔끔하고요. 나는 짐이 많이 없고 대신에 집이 엄청 깔끔한 게 좋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 드릴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깔끔한 걸로, 깔끔한 게 메리트겠네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니까 침대를 두고 70cm 정도 공간은 남을 거예요.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 옷장 하나 두고 요런 뭐 행거 정도 하나 더 여기에 설치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보증금이 이제 500 이상이 될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물어봐야 되지만 현재는 500에 45로 나왔습니다. 이게 전형적인 최근 건물의 크기 아닐까. 신축 첫 입주면 조금 더 비쌀 건데 깔끔한 건물 보통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은 만약에 조금 화이트 톤도 아니고 깔끔하지도 않았으면 제가 아마 유튜브에는 안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화이트 톤의 깔끔한 집을 원하는 뭐 여자분들, 뭐 남자분들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립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